제가 잠에 대한 퀴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수면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일 수 있고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도 아마 얻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반신욕을 하면 좋다. 자, 하나, 둘, 셋. 아, 예. 정답은 X입니다. 사람이 잠들기 직전에는요, 흔히 말하는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열을 좀 발산을 시킴으로써 체온을 떨어뜨리려는 일이, 그러니까 생리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신욕을 해버리게 되면 체온이 오히려 더 상승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전쯤에 해줌으로 해서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전날 잠을 충분히 못 잤다면 다음날 몰아서 자면 좋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모두 X를 택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추셨네요, 세 분 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못 잤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못 잔 수면을 정상적으로 갚아주는 게 맞거든요. 몰아서 자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확 깨져버려가지고요.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뭐 잠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초등력부터 잠이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자고 났더니 새벽 2시 들어. 이렇게 리듬이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나 수면 보충할 때는 조금 일찍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그 정도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리듬을 안 깨지거든요. 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나, 둘, 셋. 엇갈린 답변,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낮에 각성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오후 1시에서 2, 3시 정도 그 사이에 각성이 떨어져요. 그때가 낮잠을 자주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1시간씩 잠을 자버린다, 낮잠을. 그럼 밤잠에 영향을 받습니다. 리듬이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30분 이내에 그런 낮잠은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오후 시간대 활력을 되찾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숙면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찾아서 그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지압법도 분명히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누르기만 해도 잠이 솔솔 오는 숙면 지압법. 머리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백회혈 지압법. 코와 귀끝을 따라 머리 위로 선을 그었을 때 교차하는 점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백회혈인데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10회 정도 눌러주세요. 천주혈 지압은 목의 통증과 어깨 결림에 좋은데요. 이마까지 지압을 해주면 효과가 두 배.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용천혈 지압법. 발바닥을 살짝 오므렸을 때 깊게 들어가는 곳이 용천혈인데요.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두통, 불면증, 불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틈틈이 지압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 탁월한 삼음교 지압. 안쪽 복사뼈를 기준으로 손가락 4개 정도 차이나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삼음교 혈자리 지압은 여성의 생리통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스트레칭을 배워볼까요?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엉덩관절 스트레칭인데요. 양 발바닥을 합장하듯 붙인 다음 손으로 감쌉니다. 발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다음은 종아리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양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발가락 끝을 몸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뻗어주세요. 어깨 근육이 뭉치면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한데요. 오른손으로 왼쪽 옆머리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당기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 잠자기 전에 꼭 풀어주세요. 이어서 뻣뻣해진 목 근육을 풀어주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은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댑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밀어서 머리를 지그시 들어올립니다.
시원하게 목 근육을 풀어보세요. 불면증의 특효, 숙면 약차를 만들어 볼까요? 물 1리터와 서리태 30g, 대추 30g, 치자 15g을 준비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차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서리태가 2, 대추가 2, 치자가 1. 그런 비율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어머님 소화는 어떤 편인가요? 소화력은 좋은 편인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거 먹었을 때는 그 소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약간의 역류가 좀 올라오긴 해요. 단맛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세요? 단 거 너무 싫어요. 초콜릿도 안 먹어요. 예. 네. 어머님처럼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네. 그럼 대추향을 확 줄이는 거죠. 예. 뭐 0.5까지 줄여도 될 거고요. 자꾸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가슴이 답답하다. 좀 아프다. 예, 맞아요. 뭐 그런 증상들이 약간... 있으시면 치자 용량을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예. 소화력은 좋아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로 한번 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냄비에 먼저 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준비된 서리태와 대추, 치자를 넣어주세요. 이제 불 위에 올리고 끓이는데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뒤 1시간 정도 다려줍니다. 빛깔도 고운 숙면 약차가 만들어졌어요. 한 잔만 마시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죠? 자, 완성됐는데요. 1시간 동안 잘 다려진 것 같죠? 네. 색깔도 이렇게 잘 우러나와가지고 한번 같이 맛을 보실까요? 네. 한약처럼 진하게 우러난 숙면 약차. 맛은 어떨까요? 부드러운데요? 네. 네. 이제 주무시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더운 여름철에는 이제 미리 끓여놨다가 냉장고에 놔뒀다가 뭐 실온 상태에서 가볍게 주스 마시는 느낌으로 드시면서 잠자리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매일 막 복용을 하게 되면 더 편안하게 이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간. 허정원 고수의 열대야 숙면 비법. 과연 오늘의 의뢰인은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오늘의 점수는 10점입니다. 오늘 제 점수는 10점입니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10점 이상을 더 주고 싶은데 10점까지는 그렇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느꼈고요. 아들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제 점수는 8점입니다. 일요일 날에 원래는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덥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30점 만점에 총 28점을 기록했습니다. 생활백과 퀴즈. 베개를 뱄을 때 이상적인 목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생활백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생활백과에서 고민을 해결할 의뢰인을 찾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에 관심 있으신 분, 재활용 수납법을 배우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 창피하네요. 좋은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대덕바이오에서 탈모 전용 샴푸를 드립니다.